네. 미궁 대장사랑과 함께 속 편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의 주식 시장은 어땠는지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머리를 올리셨네요. 안 어울린다는 반응들이 많네요. 그렇습니까? 네? 안 어울린다는 반응들이 좀 아, 많아요. 댓글에는 내린 게더 멋있다는데 저는 이게 더 멋있네요. 약간 홍콩 그렇습니까? 배우 같아요. 홍콩? 네,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아, 그, 저, 네 글자짜리 영화 많이 나올 그렇죠. 때, 네, 그때. 뭐, 주윤발, 뭐, 요쪽, 네, 느낌이군요. 주윤발 뭐 그런 느낌. 네네네. 멋있습니다, 오늘. 주윤발 씨참 인기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유덕화를 훨씬 더 아, 좋아합니다. 유덕화 쪽이시구나. 알람탐. 알란탐. 뭐 4대 천왕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주성치 씨는 그쪽에는 안 들어가죠? 아, 약간 들어가진 않는데 사실 네.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아, 하나입니다. 주성치. 네. 아, 개그 캐릭터라서 약간 너무 좀 재밌어요. 결이 다르죠. 네. 네. 하여튼, 저희 외모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지영 사장님 약간 알란탐 좀 닮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 이제 사람 시력이 돌아오신 것 네, 같아요. 네. 알란탐. 예, 네, 알란탐. 알란박, 우리 박지영 사장님. 네. 그럼 오늘 한번 증시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요, 뭐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소폭 강세로 끝났고, 코스피가 3242포인트, 0.18% 정도 올랐고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중국. 증시가 네. 홍콩은 3%, 뭐 홍콩 심천 3%, 상해는 2%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홍콩 시장 하락하면서 주초에는 네. 좀안 좋았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오늘 환율도 8원 40전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뭐 사진 않았는데 오늘 네. 기관이 많이 사면서 시장을 좀 방어를 해준 그런 모양새였고요. 원화가 좀 강세였다는 네, 거죠? 원화 네. 강세였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뭐 IT 기업들, 빅테크 이런 거 규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렇지 않다. 뭐 네. 그런 약간 진화하는, 하도 주식이 박살나다 보니까 진화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네. 오늘 해외 시장이 괜찮았고요. FOMC 분위기도 사실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 2부에 FOMC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뭐좀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바이오를 한다니까. 또 이선엽 센터장님도 계시고 네. 이야기를 좀 해보면 뭐 기대했던 것들 지금 제가 뭐 보고서들을 쭉 보니까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엇갈리는 것 같지만 테이퍼링을 하겠다는데 급하게 하진 않겠다. 뭐 이런 걸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그렇죠. 이야기가 네, 인터뷰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경기가 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고용이 또 중요하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FOMC에 대한 공포는 좀 없었던 것 같고 스탠딩 레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제 그 스탠딩 레포라는 거는 연준이 이제 뭐 긴축을 하면 그렇잖아요. 긴축을 하면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현금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연준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받고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게 스탠딩 레포거든요. 연준이 하여튼 돈 주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준은 6월부터 계속 그 무언가 하나씩 카드를 내놓으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는 이제 6월 달에는 그 세컨더리 마켓 본드 그거 이제 매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컨더리 마켓 본드는 뭐예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국채 이런 게 아니라 그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사채도 매입을 해줬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그 중단하고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슬슬 정상화하네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네. 이번 7월 FOMC에서는 우리가 유동성을 흡수하긴 할 거지만 테이퍼링이나 뭐 이런 걸로 네. 이거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스탠딩 레포라는 카드를 꺼냈거든요. 네네. 만약에 유동성이 없어지면 우리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 빌려줄게. 니네가 못하면 연준이 해줄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차곡차곡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할수 있는. 그러나 걱정할 만큼 이렇게 서두르진 않는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 정도는 같이 비슷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뭐또 다른 의견들도 좀 조금 있나요? 더 조금 첨언을 드리면 네. 오늘 연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조치를 보면 지금 이제 박재영 차장님 말씀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이퍼링 할 때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줬어가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만약에 연준이라는 데가 향후에 돈에 찍는 규모를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보면 채권을 사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을 파는 입장에서는 곤란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걸 방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 MBS, 그다음에 기업채 이런 것까지 모두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굳이 은행들이 아니면 기관들이 국채를 팔 필요가 없거든요. 뭐 이걸 네네. 대상으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그래서 국채 안 산다고 하니 현재 국채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로 하여금 국채를 서둘러 팔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금리가 급등을 안 하겠죠. 그래서 네네네. 연준이 테이퍼링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적게 하는 거고 휘마라는 또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흥국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가서 사실 달러를 구하기 어렵게 되는데 네. 달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연준이 만약에 테이퍼링이라는 걸 실시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은 네. 하나는 금리 급등 또는 시장에서 기관들이 단기 유동성이 마를 수 있는 우려를 네네. 차단했고 동시에 달러가 강세로 가서 신흥국들이 혹시 달러를 구하지 못할 거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요.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굳이 왜 지금 테이퍼링 언제 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굳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부터 내놨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표현으로 잽을 날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연준이? 얘기하면 예. 예. 자 지금 우리 박지용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연준의 회의록 아니 그 기자회견 발표 내용을 보면 네. 아주 재미있는 게 결국엔 고용지표가 개선이 돼야 테이퍼링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더 웃긴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완전고용까지 이르기에 이르는 그 고용지표가 되려면 대단히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아직도 테이퍼링 선언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 지금 오늘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내가 테이퍼링 논의 시작하는 거 봤지? 그리고 이렇게 완중장치하는 거 봤지? 그리고 고용지표란 조건만 충족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간단하게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걸 가장 큰 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몇 달 이상 나와야 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공식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을 띠려면 최소한 7월과 8월에 고용지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8월 잭슨홀 연설에서 선언을 못합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월과 8월에 나오는 고용지표는 9월에 나오거든요. 네. 그럼 9월에 나온 고용지표까지 확인을 해야 변동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번 달 좋고 다음 달 안 좋아지면 사실은 고용에 대한 연속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테이퍼링 선언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 빠르면 9월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시간표를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매파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고 네.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이런 선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정도는 준 건데 더 웃긴 건 지금 이런 니네들이 만약에 듣고 봤었을 때 테이퍼링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장치를 했으니까 걱정 마라는 거 동시에 마치 시장에서는 이런 준비를 하는 거 보니 곧 임박한 거 아니야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놓은 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아주 좋은 어떤 그런 효과를 내는 정책을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FOMC 이 파월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오늘 뭐 시장에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기 센터장님 오실 때마다 제가 라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라면? 아. 그 전주에는 오뚜기 라면 네. 12% 올린 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네. 뭐가 맛있니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농심이 올렸습니다. 농심. 네, 농심이 무품만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많이 좋아합니다. 예. 네. 슬프시겠네요. 6.8% 인상을 6.8. 네. 네, 공식화했고요. 네. 이게 농심은 4년 8개월 만에 올린 거라고 해요. 네. 그 오뚜기 처음에 올렸을 때 무슨 시민단체가 이거 라면값 올리면 서민들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네. 댓글들이 엄청 강하게 야 13년 만에 올린 거면 좀 올려도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런 댓글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농심도 4년 8개월 만에 올린 거예요. 4년 8개월 만에 올린 거고 이유는 원재료 가격 여기다가 꼭 원재료 가격만 오른 건 아니고 이게 인건비, 뭐 올랐겠죠. 물류비, 예. 판관비 이런 것들이 다 올랐거든요. 그 영향으로 이제 올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음식료업종 이제 애널리스트 자료들을 보면 보통 이제 곡물가 상승, 곡물가 상승이 원가에 이제
그 반영되는 거는 네.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농심은 오뚜기 올렸을 때 이미 주가는 확 올랐거든요. 네. 뭐 함께 당연히 올릴 거야라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국제곡물 가격이 5월 달에 급등하고 지금 또 오히려 많이 떨어졌어요. 네. 몇몇 이제 국제곡물 가격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3개월 뒤,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지금 가격을 올리면 판가 인상이 한 3개월 뒤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영향, 그다음에 국제곡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주가나 이런 것들 실적을 좀 네. 유심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내용들은 좀 보통 이제 이렇게 가격 인상하면 대체로 이제 뭐 주가에는 플러스로 작용할 것 같긴 한데 올릴 때 오릅니까? 아니면 올리고 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수익이 이익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올 때 주가가 갑니까? 아니면 올릴 것 같다는 느낌이 올 때 주가가 갑니까? 음식료 업종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가격을 올렸는데 원자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밀가루 가격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면 그때가 오르겠죠. 아, 그때가 오르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네. 시차가 3개월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시차가 그러니까 기존에 사놨던 곡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소진하고 이제 그 다음 게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국제 곡물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주가 이익 안 늘어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시차까지 감안을 하셔서 투자에 좀 참고를 해야 참고를 하셔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차랑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법인 설립한다.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11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2024년까지 네. 10기가와트 규모의 공장을 양산을 하겠다. 지분은 5대5. 근데 사실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력은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사용하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것도 사용을 하는데 코나 화재도 있었잖아요. 그게 에너지 솔루션 거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누가 잘못됐니 막 이렇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거는 좀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배터리 셀 공급은 정말 제한적이다. 네. 공급이 우위에 있는. 보통은 이제 자동차 쪽은 완성차가 완전갑이거든요. 네네네. 부품 벤더사의 완전갑인데 배터리 쪽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뭐 생각도 좀 들고요. 네네. 지분 5대5인데 현대차 그룹이 가져가는 지분을 보면 현대차가 15% 가져가고요. 모비스가 25%, 네. 기아차가 10%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서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 어디를 밀어주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모비스 쪽을 많이 지금 밀어주고 있다. 모비스 주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네. 모비스는 구동 모듈도 모비스가 만들고요. 네. 이제 그 모터 이쪽에 뭐 인버터랑 이런 거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이고 여기 이제 배터리 쪽도 사실 배터리 셀을 가져와서 배터리 모듈을 만드는 것도 모비스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이 들고요. 아.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네, 지금 가장 큰 공장,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공장은 유럽에 있고 네. 70기가와트, 그다음에 중국에 20기가와트, 그다음에 한국에 10기가와트, 미국에 지금 현재는 5기가와트, 그리고 또 이제 네네. GM이랑 25기가와트인가 그거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시아 쪽엔 처음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해요. 현대차와 함께. 네. 인도네시아가 사실 인구도 많고 현대차가 침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25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 네네. 아. 그래서 그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중국의 공정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뭐 독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짓는데? 네. 뭐 합병을 하거나 공장을 짓는데 네. 이게 독과점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기사에 보면 승인은 이 결정이 났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가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건 여기서 다 사용하는 걸로 이게 중국 시장으로 가거나 하면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해서 네. 승인이 필요한 건데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짓는 공장에 뭐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걸로 승인이 났다라고 네. 하고요. 인도네시아가 거기 인도네시아는 어떤 그 공장 인프라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도로라든지 아니면 항만까지 이어지는 곳이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돼 있는 편인가요 요즘에는?
섬마다 되게 다르다라고 알고 있고요. 섬마다. 네. 아, 인도네시아 섬이 워낙 같은 많으니까. 경우는 워낙 섬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네. 그런 부분들 아마 모두 결정해서 했을 거고요. 네, 네, 예.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니켈이나 리튬 같은 자원이 네. 많이 풍부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원 조달에도 조금 뭐 용이하고 배터리의 원료가 될. 그렇죠. 그래서 뭐 싸우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손을 잡았다. 저는 아, LG랑 현대차랑 뭐 이렇게 사이가 아주 좋진 않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그 큰 규모의 배상을 해줄 때 네.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이거 이제 가렸어야 되니까. 그때 그래도 깔끔하게 나름 해결됐었죠. 네. 뭐 1조씩인가 하여튼 반씩 반띵하기로. 네. 네. 뭐 완벽하게 누구 잘못이다라는 것이 뭐 그게 없었는데. 뭐 그랬다는 뭐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을 텐데 네네. 이렇게 손을 잡았다라는 거는 공급이 굉장히 위에 있는 네. 배터리 LG화학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하여튼 LG와 현대차의 합작 법인 이 배터리 회사 공장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또 있습니까? 이거는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 상원에서 네. 전통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다. 지금 67대 32로 전통 인프라 법안이 5,500억 달러 규모로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시한 거는 5,690억 달러, 네? 5,670억 달러인가 그랬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거의 통과됐네요. 네, 거의 뭐 비슷한 규모로 통과가 됐다라고 해서 네.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교통에 3,000억. 그다음에 클린워터, 브로드밴드 이쪽에 뭐 2,500억 달러 정도 쓰겠다라고 하고 하원 뭐 하원은 당연히 통과 되겠죠?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하원은 당연히 통과될 거고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은요. 이거 통과되고 나서 그린 인프라 법안 3조 5천억 달러 규모를 단독 통과 절차를 진행하겠다. 네, 네, 네. 아직까지 재정 정책에 대한 그 모멘텀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5,500억 달러 외에 그렇죠. 이거는 전통 따로? 인프라. 이건 전통 인프라라서 다리나 뭐 전력 설비나 그다음에 뭐 지하철 이런 것들 하는 돈이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원래 처음에 4조 아니었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체가 아니라 전통 인프라만 5,500억이 통과된 거고요. 나머지 이제 그린 인프라를 이제 하원에서 또 네. 3조 5천억 달러 규모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잘 보면서 또 투자는 해야 될 것 같고. 네. 혹시 우리 센터장님은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뭐 좀 주의 있게 보셨어요? 아니면 뭐 이건 중요한 거다. 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다소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중국이 셌던 최근에 어전 그 규제. 요걸로 인해서 크게 빠지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돈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펀드 안에는 한국물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중국 시장이 특히 이제 홍콩 시장이 진정이 되면서 이런 신흥국 관련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네. 외국인들이 매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같은 대형주 중심의 매물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다들 그러시는 게 미국은 좋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물론 이전에도 그런 사례 많았지만 네. 지금은 그런 단기적인 수급 이슈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센터장님은 그런 점을 조금 시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네. 혹시 뭐 모자라실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정부에서 오늘 네. 이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엘스 이쪽에 네.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 5조 원 규모로. 어떤 거? 반도체. 미래차. 그다음에 바이오엘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요.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 충전기 12,000개를 구축하고 네. 완속은 5만 개. 이렇게 늘리겠다. 인프라를 좀 만들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초순수 생산 기술을 국산화하겠다. 초순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물이거든요. 물? 그렇죠. 반도체 공정에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수돗물을 쓸 수는 없나 봐요. 이게 굉장히 순수한 물, 퓨어한 물. 아, 그래요? 아, 뭐 정수기가 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 반도체 공장 들어갈 때 방진복 같은 거 있잖아요. 아, 하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거기 물에 뭔가 섞여 있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 생산 기술을 국산화 하겠다.
이런 데 지원, 그리고 R&D 같은 거 뭐 지원을 해주겠다. 네. 그리고 바이오에스에는 인공혈액을 이제 실용화하겠다. 인공혈액? 네, 인공혈액. 그런 뭐 그 뭐죠? 척추에서 빼는 그 척추에서 빼는 그 척수? 그거 있잖아요. 그 네, 죄송합니다. 아,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척추에서 빼는. 자, 여러분 빨리 대답해 네. 주셔야죠. 척추에서 네. 빼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장어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쪽 뼈라... 뼈 말고요. 이 그 디 그 네. 우리 DNA나 백혈구나 이런 거 구성하는 거를 만드는 그런 걸 무슨 세포죠? 조혈모세포인가? 조혈모세포? 골수 말고 네, 조혈모세포. 조혈모세포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뭐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인공 혈액을. 아. 네. 골수, 척수. 왜 안 나오지? 네. 골수 팬들이신가 봐요. 어쨌든 간에 인공 혈액. 네. 바이오 쪽에는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데스타 플랫폼. 네? 데스타. 대기업과 네. 스타트업을 연결을 해주겠다. 아, 그리고 데스타예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런... 필요한 기술 네.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연결을 네. 해줘서 뭐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이제 밀고 있는 산업이 어떤 거다. 네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다. 그러면 또 이런 또 산업 쪽에서는 장기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또 성장성 이런 면을 보면 장기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전에 했던 그 BBIG랑 뭐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쪽으로 정부가 강력한 좀 드라이브를 더 걸 것 같은 그런 소식도 이제 있었다는 거죠. 해당되는 아, 줄기세포요, 맞아. 아 줄기세포 얘기셨어요, 네. 아까? 네.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줄기세포.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 기억력이 아직 그러실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뭐 우리 고생 많으셨던 박지영 사장님 한국투자증권 좋은 회사죠? 네 좋은 회사입니다. 네. 네. 어떻게 특별히 뭐 더 좋은 면이 있다고 얘기하실 만한 건 별로 없고요. 아 뭐 전반적으로 다 잘하니까요. 전반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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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잘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럼요. 네. 네. 신한금융 투자도 정말 좋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좋은 회사 맞습니다. 네. 한투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오늘 고생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지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